이런 식으로 이제 녹화가 가능하죠. 그럼 포토샵 열어주시고요. 이제 녹화가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화면에 이제 이렇게 녹화가 되고 있고 바탕화면에서 포토샵 더블클릭해서 실행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늘 제작할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스 중에서 그거 이제 그 카톡, 예, 카톡 이미지 만든다고 했었죠. 그래서 주문을 카톡으로 받는다거나 또는 상담을 받는다거나 예, 그렇게 많이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캠퍼스를 열어주도록 하는데 파일에서 New 선택하시고 넓이는요, 넓이는 800으로 해줄게요. 800에 높이는 400으로 해줄까요? 예. 단위는 픽셀 단위에요. 픽셀로 하시고 레졸루션 72. 인터넷에다가 올릴 거기 때문에 해상도는 72로 하시고 컬러 모드는 RGB. 인터넷에 올릴 때는 무조건 RGB로 체크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캠퍼스 열리겠죠. 그러면은 일단 카톡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한번 열어볼까요? 네이버 열어서 카카오톡 이미지 네,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카카오톡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카카오톡 네,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소프트웨어 정보 나오죠. 근데 여기서 가져가기보다는 이미지로 검색을 해 볼게요. 이미지로 이미지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요 중에서 요거 카톡 한번 가져가 볼까요? 네, 클릭해 볼게요. 얘를 클릭 하시게 되면은 예, 이렇게 나오고 얘를 저장할게요. 얘를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예, 다른 이름으로 사진 폴더에다가 저장할게요. 사진 폴더에다가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포토샵으로 가서 예, 포토샵으로 가서 파일에서 오픈으로 사진 폴더에 저장했어요. 저는 사진 폴더에서 카톡 이미지 불러올게요. 아, 여기 있네요. 예, 카톡 이미지를 열기 해서 이렇게 불러오시고 다 불러오셨나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백그라운드를 분리를 시켜야 돼요. 백그라운드를 지금 보시면은 여기 카톡이라는 말풍선이 있잖아요. 그죠? 말풍선만 쓸 거예요 나는. 그러면은 돋보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툴박스 보시게 되면은 돋보기 있죠? 아래 제일 아래 돋보기 있어요. 돋보기를 갖다가 선택하고 그 화면을 갖다가 클릭하면은 이렇게 커져요. 네, 크기의 확대가 가능해요. 그리고 배경을 없애려고 하는데 예, 배경을 없애는 방법은 선택해서 지워줘야 돼요. 어떻게 지우냐면은 이 매직봉, 예, 매직봉 제가 설명을 오늘 처음 드리는 건데 매직봉을 클릭, 예, 여기 두 번째 카테고리에 매직봉 매직 완드 툴이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위에 옵션에서 첫 번째 New Selection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톨러런스 값을 20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한 50으로 바꿔줄게요. 50. 이 톨러런스라는 거는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이 톨러런스 값이 크면 클수록 좀 크게 많이 확대하고 선택하고 이 톨러런스 값이 작으면은 조금 작게 선택해요.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게요. 그 다음에 노란색을 클릭해 볼게요. 이 매직봉은 같은 색깔을 아주 쉽게 선택을 해줘요.
그 노래 여기 안에 그 말풍선은 색깔이 여기 달리고 여기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노란색은 같아. 그래서 노란색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노란색을 같이 선택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 끝에 보시게 되면은 제대로 선택이 안된것 같아, 그죠? 그러면은 톨러런스 값을 조금 높이는 거야. 예, 톨러런스 값을 50인데 70으로 올려볼까요? 70을 올리고, 그리고 다시 노란색 클릭하세요. 그랬더니 사라졌네. 다시 클릭하게 되면은 아까보다는 조금 더 정교하게 더 선택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컨트롤 D 선택 해제하고 톨러런스 값을 80, 80까지 올려볼까? 네, 80 올리고 노란색 클릭. 이런 식으로. 근데 더 올려도 될것 같아. 네, 100으로 올려볼까? 100 입력하고 노란색 클릭. 네, 100 올려도 될것 같아. 그러면은 나는 지금 카톡 요 말풍선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선택된 거는 뭐야? 노란색을 선택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반전시켜야 되는데, 상단에 셀렉트, 예, 위에 메뉴 중에서 셀렉트에서 인버스라고 있어요. 인버스 클릭하게 되면은 반전되는 거예요. 반전돼서 여기 말풍선만 선택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풍선을 컨트롤 C, 예, 복사를 하도록 하는데, 근데 일단 뭐 복사할게요. 컨트롤 C 복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만든 여기 800에 400인 캠퍼스 여기다가 컨트롤 V, 예, 컨트롤 C 했으면은 컨트롤 V가 따라와야겠죠. 컨트롤 V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예, 카톡 이미지가, 카톡 말풍선이 들어온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 카톡 말풍선을 상단에다가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카톡 아이디를 갖다가 적어야 돼, 그죠? 예, 상대방이 내 카톡 아이디를 알아야지 그 아이디로 친구 추가해서 상담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레이어를 추가하고, 여러분들 여기 레이어 있죠? 예, 레이어를 제가 이렇게 꺼냈는데 잡아 당기면 떨어져요. 그러면은 레이어에서 레이어를 추가하고, 레이어 추가하는 방법 설명드렸을 거예요. 예, 레이어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툴박스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 타입 툴 저번 시간에 했었죠? 그 타입 툴 밑에 도형 툴이 있어요. 도형. 동그라미로 보이나요? 꾹 눌러보세요. 꾹 누르면은 사각형 나오고, 그리고 라운드 사각형, 동그라미, 폴리곤, 라인, 여러 개 나오는데, 두 번째 있는 라운드 렉탱큐 툴. 예, 모서리 둥근 거. 이거는 버리시고요. 예,
네, 그럼 레이어 만들었으면은 이게 카톡이 보면은 갈색하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색상이 주는 느낌 있죠. 카톡은 노란색하고 갈색이야. 예, 대표적으로 삼성 하면 무슨 색이요? 파란색. LG 하면은 그죠? 그런 이미지가 딱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카톡도 이렇게 여러분들 좀 로고가 자체가 갈색하고 노란색이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만들어 볼게요. 포그라운드 컬러를 노란색으로, 노란색인데 조금 진한 노란색, 예, 노란색을 선택해 주시고요. 오케이, 여기 이쪽에 있는 노란색, 예, 노란색 선택하시고, 그리고 채도 선택한 다음에 오케이. 그리고 옵션에서 여러분들 여기 픽셀로 선택해 줘야 돼요. 세이프는 마스크인데요, 마스크 여러분들 아직 나갈 때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쓰지 마시고, 패스, 패스는 펜툴인데 이것도 나중에 설명 드릴 거예요. 지금은 픽셀, 픽셀만 체크하시고, 그리고 여기 오파시티는 100으로 해둔 상태에서 레디어스, 모서리가 둥근가 둥근 정도를 갖다가 말하게 되는데, 둥근 정도는 35로 되어 있나요? 지금 35로 해놓고 드래그 해볼까요? 35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둥근 정도가 만들어지고, 한 40으로 체크해 줄까요? 예, 50으로 해도 되겠다. 50 하자, 한 김에. 예, 레디어스 값을 50 정도 입력하고, 그리고 길게 드래그 한번 해볼게요. 길게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노란색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카톡 말풍선이 가려졌죠. 그러니까 지금 노란색 지금 라운드 바가 위에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 주셔야 돼요. 이 라운드 레이어를 2번을 1번 밑으로 살짝 내릴게요. 이렇게 이게 조금 잘 안 되실 수가 있는데, 밑으로 내리니까 카톡 말풍선이 위로 올라왔죠? 선생님, 픽셀이 없어요. 픽셀이요? 예. 아, 요게 아니라요. 요거 선택한 다음에, 요거를 선택한 다음에, 예, 픽셀이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는 50 입력하시고, 그리고, 예,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카톡은 이동 툴로 조금 내려주세요. 네, 볼게요. 약간 겹치게. 예, 내려주실 것 같고. 지금 레이어가 위에 있거든요. 얘를요, 이렇게 살짝 내려보세요. 조금만 더 내려보세요. 조금만 더. 예. 조금만. 그 다음에 이게 카톡 아이디라는 걸 갖다가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이디 부분하고 그리고 여기 그 부분을 좀 나눠주도록 할 텐데, 사각 선택 도구로, 예, 원형 선택 도구라고 돼 있죠. 꾹 눌러서 사각 선택 도구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앞에 부분 일정한 요 정도 정도만 선택을 해줄게요. 예, 위에 부분. 위에 부분 이렇게 한 요 정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요 부분만 선택을 할 건데, 지금 여기 노란색 부분이 지금 노란색 부분 레이어 선택하시고요. 노란색 부분 레이어 선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시고 Shift 키 누르시고 Alt 키, 세 개 키를 모두 누르세요. 여러분들 왼쪽 오른, 왼쪽 손으로
컨트롤, 시프트, 알트 키를 세 개 다 누르신 상태에서 여기 오른쪽 손에서는 레이어 2번에 여기 섬네일 박스 있죠? 자그 박스, 노란색 박스 얘를 한번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외곽에 셀렉트된 것들이 안쪽에 내가 셀렉트된 영역을 감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색깔을 갈색으로 만들어 줄게요. 갈색으로 이렇게 진한 갈색으로 만들어서 Alt Delete 키 Alt 키 누르시고 Backspace 키를 눌러서 색깔을 채워 넣으시면 되겠어요. 잘 안 되시는 분 말씀하세요. 손 드시면 드릴게요. 갈색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딜리트 키 눌러서 같다. 알트 키 이렇게. 네, 그렇죠. 알트 키 누르시고요. 알트 키를 누르고 백스페이스 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포그라운드가 채워지는 거예요. 여기 포그라운드 컬러가 갈색이니까 이게 이제 채워지는 거죠. 지우려면은 지우고자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세요. 드래그해서 드래그하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져요. 그런 식으로. 색깔을 갖다가 선택해서 갈색으로 바꾸시고요. 이렇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 Alt Delete 키, Alt 키 누르시고 Backspace 키. 근데 아마 여기 마스크가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주세요. 레이어를 하나 여기 선택하시고 클릭하고 추가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Alt Delete 키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마스크가 들어가서 그러네요. 여기 이제 여기 보여주실 때 픽셀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다 되셨죠? 잘하셨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게 깜빡깜빡인 거 보니까 녹화가 계속되고서 멈추질 않아. F9번을 눌렀는데 F9번을 누르면 멈춰야 되는데 계속 깜빡이네. 지금 녹화가 지금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여튼 뭐 녹화가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를 한번 줄게요. 테두리 컨트롤 D 컨트롤 D 눌러서 셀렉트를 해제를 하시고요. 테두리 주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단에 레이어에서 레이어 스타일에서 스트로크 테두리 주는 거죠. 스트로크 클릭 하셔가지고 이렇게 뭐 검정색으로 주셔도 되고 갈색으로 주셔도 되고 조금 진한 색으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께 사이즈 사이즈 조금 두껍게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약간 두껍게 간 것보다는 두껍게 이렇게 처리하시고 오케이 누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글자를 쓰도록 하는데요. 타입 툴을 클릭, 그리고 캠퍼스에 클릭하셔가지고 앞에다가 ID라고 쓰는데 검정색으로 제가 색깔 안 바꿨구나. 그러면은 색깔을 바꾸려고 하면은 이렇게 블록을 잡아서 위에 옵션에서 흰색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 너무 크게 되어 있네. 글자 크기도 좀 줄여서 적당하게 줄여서
아이디를 이렇게 넣어주는데 아이디가 소문자보다는 대문자가 낫겠다, 그죠? 지우고 이제 다시 쓸게요. 아이디라고 이렇게 대문자로, 그리고 좀 이렇게 좀 떨어뜨려도 괜찮을 것 같아. 공간이 많으니까. 이렇게 뭐 아니면은 자간을 적당하게 조절을 해서 이렇게 해서 아이디 입력하시고, 아이디는 대문자로, 그 다음에 다시 타입 툴로 옆에다가 클릭해 가지고 칼라는 갈색으로 해줄까? 갈색으로. 근데 글자가 너무 붙었다. 그러면은 글자를 블록을 잡아서 Alt키 누르고 Right키 이렇게 자간 정리를 좀 해서 이동 툴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근데 뭐 같이 노란색 바탕에 갈색 바탕에 흰색은 잘 보이는데 노란색 바탕에 흰색은 잘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좀 진한 색으로, 진한 색으로 그냥 검정으로 하셔도 될 것 같고, 진한 색으로 처리해 주시면 잘 보일 것 같아요. 네모로 되잖아요. 가까이 가져가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때 누르고 드래그해서 바꾸시면 되고요.
그게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게 쉽진 않아요. 다른 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요, 타입 툴로 위에다가, 여기 위에 공간 있죠? 여기 좀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위에 부분에다가 클릭하시고요. 카톡으로, 아침 8시부터 오후 24시까지 상담해 드립니다. 예, 요거는 여러분들 임의로 적으세요. 예,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아침 8시부터 예, 24시까지 예, 상담하는데 너무 길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좀 줄여야겠죠. 예, 요거를 지우고, 예, 지우고, 뭐 이렇게 넣는다거나 해서, 예. 또, 굳이 카톡으로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이게 카톡이니까, 카톡이라 써있으니까, 그러면은, 카톡으로 이것도 지워버리고, 예. 요 부분만, 예, 요렇게 해서, 크기를, 이동 툴로, 요렇게 잡아서, 예, 만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뭐 예, 간단하게 그냥 예, 뭐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저랑 똑같이 안 해서도 상관은 없고. 그 다음에 다 만들었어요. 근데 여백이 좀 많이 남죠? 여백이 남아요. 작업하고 남으니까. 그러면은 여백을 좀 자를게요. 예, 그러니까 툴박스에서 위에서 세 번째, 예, 왼쪽에 위에서 세 번째 크롭 툴이 있는데, 크롭으로 필요한 만큼만 드래그 하세요. 이렇게 예, 드래그 하고 엔터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잘려요. 이렇게 예. 얘는 없네. 그러면은 이거 꾹 눌러보세요. 여기 나와요. 이거 첫 번째 거. 예,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다가 누르고 드래그. 예, 쭉 해가지고 더 뜨는데, 이게 그게 설정되는 거구나. 엔터, 예, 놓고 엔터, 컨트롤 Z. 여기서요, 타결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예, 여기서 프리셋을 아직 안 나왔는데, 그러면 이걸로 좀 줄여서, 이거를 줄여볼까요? 트랜스포 스레스,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땡기고, 빈자로 줄여버리자. 요거 한번 체크해볼까요? 예. 체크하고, 여기, 그 다음에, 그게 안 됐죠? 이거 체크. 오리지널, 요거 위로 클릭해서요. 예, 맨 위에 거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위에서 내려볼까요, 조금? 예, 이렇게 되죠? 조금 내리고, 예, 또 밑에서도 위로 올리고, 예, 엔터 눌러주고, 이렇게 자르면 되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크롭으로 이제 잘라가지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얘를 갖다 이제 저장을 해볼게요. 파일에서 Save As로 카카오톡 상담 이미지 해가지고 PSD로, 예, PSD로 하나 저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올려야 되겠죠? 예, 그럴 때는 파일에서 Save As 해서 JPG로, 예, JPG로 저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합성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한글이나 파워포인트나 합성을 해야 돼. 얘를 갖다가, 그러면은, 백그라운드 눈을 가리세요. 예,
백그라운드를. 그럼 배경이 투명이죠? 배경이 투명이면은 합성하기가 되게 용이해요. 투명으로 해놓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상품 이미지, 예, 그런 데다가 이제 매치를 시켜가지고 넣어가지고 홍보를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파일에서 save as로, save as로 png, png로 저장해 줄게요. png 클릭해서 저장, 예, 이렇게 ok 눌러서 png까지 저장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캄타시아로 녹화가 다 됐어. 그러면은 F10번을 누르시면은 되겠어요. F10번을 누르시게 되면은, 근데 얘가 키가 안 먹혀. 예, 이상하게 F10키로 여기서 요거를 열어서, 예, 원래 이게 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예,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 열어서 스톱